아니야, 이러면 진짜 각도철 건드리던 게 이해가 된다. 정말 레알로다가. 내가 지금 컨트롤이 이상해서 자꾸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, 뇌전주 걸고. 아, 이거 사기다, 씨. 이거 버티는 거 보여요, 여러분들? 버티는 거 보입니까? 틈틈이 뇌전주 멈춰주면서, 말도 안 된다, 이거는! 와! 이게 뭐냐, 이거? 싫어하냐? 이건 너무한데? 갑분싸? 이걸 버티네? 아니, 다 터졌는데 얘만 살아있잖아, 지금. 우리 각도처라고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? 이런, 이게, 얘 특성을 아까 하나도 안 찍었구나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? 아니, 의사 양반, 내가 고자라니?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요? 그래도 각도 처리 더 좋겠지. 아무렴. 얘 일단, 흰 기반이기 때문에 불기증 맬게요. 아무렴 얘가 더 좋겠지, 씨. 말이 되냐, 이게? 나 각도 처리 있다고! 씨부래! 나 각도 처리 있다고! 나한테 이럴 거야, 진짜? 아니, 씨! 내가 징장부에다 회피 달았을 때 참아줬어. AK. 와, 씨. 내가 지국천황부. 와, 내 그딴 식으로 나와서 내 그렇게 욕먹으면서 아까 실드 쳐주는 거 맞지? 근데, 이 새끼들이. 이 말이 안 나오네, 진짜. 이걸 이 지랄병을 낸다고? 오? 기다려봐. 아니,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?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, 난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? 님들, 나는 대체 뭔 희망으로 살죠? 야, 각도철 써봐. 아, 왜 이렇게 손이 느려, 또. 와, 나 미치겠네. 대박인데? 엄마, 나는 언제 어떻게 사나요? 엄마, 진짜로 죽을 것만 같아요. 아니야, 그래도 몸빵. 아, 왜 아르주나가 더 안정적이 보이지? 왜 각도 처리 더 터져, 씨! 왜 각도 처리 더 빨리 죽는 것 같은데? 아, 청룡보를 같이 쓰고 있어, 지금. 썼어, 썼어. 왜 각도 처리 더 빨리 죽냐? 이게 말이 되냐?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왜 각도 처리가 더 빨리 죽냐고.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, 이거. 시뻘레 진짜. 청룡보 터뜨렸어. 아까 뇌전주를 계속 썼으니까 이번에 뇌전주 좀 계속 써볼게요. 아, 청룡부 터져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네. 아, 좀만 맞아보자. 아, 대박인데요? 그래도 뇌전주를 계속 썼더니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됐네요. 그죠? 야, 그냥 계속 두들겨 맞아봐봐. 누가 오래 버티는지 숨을 안 꼽고 한번 확인해보자. 도발부 쓰지 말고 한 부대한테 그냥 쌩으로 두들겨 맞아보자. 하, 이게 말이 안 되는데, 씨. 아, 어그로도 더잘 끄는 것 같아, 제가. 숨을 안 꼬질게요. 야, 얻어 맞아봐, 거기서. 누가 더잘 버티는지 봐봐. 그래, 체력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각도 처리 좀더잘 버티겠지, 아르주나 보다는. 그렇지. 요런 느낌.
와사바리 걸어버려 퓨비타모님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르주나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버그이거나 너프될 듯 싶어요. 아, 그래, 그래, 그럴까요? 잘 보이라고. 야,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. 아무리 봐도 이거 개잘 버티는데? 아무리 봐도. 야, 그리고 수험을 꽂고 다시 한번 볼게요.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잘 버티네. 어? 수험을 꽂아볼게요. 우기 몸빵도 보여달라고? 수험을 꽂았어요. 와사바리 걸어버려 졸업생 출령님 감사합니다. 다문부 나오는 거 보고 류방 주막에 넣으려는데 남는 자리 아르주나 만들러 갑니다. 아, 출령님 또 별명선 1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한 부대는 버티지 애초에. 한 부대는 버틸 수 있지. 야,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. 다른 데로 가보자. 올라가 보자. 올라가. 올라가 보자. 가진도 한번 가봐야지. 이따가. 오늘 신세계를 보았다. 와, 얘 또 시야도 넓네. 얘는 시야 개 넓네. 아니 이게 와 만핀데? 만핀데? 야, 어그로도 더 심지어 좋은 것 같아. 각도철은 근접이잖아. 주변에 와야 되잖아요. 그 대비 적용되는 게. 얘는 심지어 원거리라서 얘가 어그로 더 좋아. 얘 훨씬 잘 버텨. 와, 미쳤다. 아니, 이거는 각도철에 뭐 도발이든 나발이든, 이거는, 야, 씨. 다 씹어 먹을, 먹는데요? 만피엄? 님들 만피엄 보이세요? 수업을 하나 꽂아놓고 만피어? 아까 각도철 막 체력 막 20만, 15만, 10만, 막 5, 8만 막 계속 갖게 봤죠? 얘 만피어? 즐? 얘네 둘이 다 씹어먹고 있고, 지금 아르주나 패밀리끼리 다 씹어먹고 있어요. 제가 일단, 잠깐만요. 제가, 정중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. 각도철의 자리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우매한 저를 제가 너무나 멍청했다고 인정하는 바이고요. 예, 이거는 저기 각도철 키우시는 분들 예,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지우기 안 되네. 삭제가 안 되네. 아씨, 아, 삭제가 안 되네. 아, 증장천왕. 아, 나, 아, 자꾸 왜 이렇게 아프 꾸해지지? 증장천왕. 천왕주 때문에 삭제하고 싶었는데 삭제가 안 되고. 지국천왕부 보면서 내가 으트게 된 진짜 시골에 진짜 겁나 실드 쳐보려고 내가 무슨 짓을 다 해도 이게 실드가 안 쳐지는데 와 내가 진짜 어벤져스급 실드 칠라 그랬거든. 으트게든 생각해보려고. 근데 안 되고 삭제를 하고 싶은데 지국천왕을. 얘도 삭제가 안 돼. 근데 각도철이 있거든. 나도 또 얘도 있어. 또 3억짜리에서도 밀린대네 또. 아 근데 얘도 삭제가 안 돼. 아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. 이거 AK가 지금 나를 저격하는 게 틀리다. 와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. 아무리 생각 이상하잖아. 내가 어떻게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냐고.
아, 말이 안 되는데. 아씨. 와, 여기서 멘붕이 오네. 허허, 참. 아, 각성 선무구 나발이고. 야, 내 진짜 장담한다. 여러분, 진짜. 나 지금 하나 느낌이 빡 왔어. 나 소름 돋는 상상했거든. 뭔지 들려드릴까요? 각성 선무 나왔거든. 각성 선무 근데 개쓰레기야. 이러면 진짜 이거 저격 아니냐? 와, 근데 그러면 진짜 저격 아니냐고? 아, 말이 안 되는데. 아, 각도철 템 좀 바꿔보자고. 그래요. 그럽시다. 그러죠, 그렇죠. 그래, 씨. 아니, 킹과 제네럴 엠퍼러, 각성 아르주나님 상대해드리는데, 각도철 주제, 씨. 이거 풀 지국색 정도 껴줘야지. 아니, 건방지게 풀아마 정도 끼고 지금, 아르주나님 상대하려고. 내 비꼬는 게 아니고 진심이야, 지금. 킹과 제네럴 엠퍼러 지금 장수님 상대하는데 감히 건방지해 지금. 어? 풀수라를 껴? 아니 풀 아마를 껴? 아이 또 못 끼네. 또 레벨 딸려가지고 못 끼네. 따이! 나 따이 따이. 아 풀 황제라도 껴라 그래. 이제 앞으로 씨 각성도철 키울 거면 전부 다 풀지국 맞추고 껴. 알았어? 무조건 각성도철 맞출 거면 다 풀지국 끼라고. 풀지국 못 낄 거면은 각성도철 키우지 마. 시보래. 알겠어?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니까? 겁나 빡치네, 진짜. 아이씨 뭐야 이게. 하... 아 내가 그냥 어? 각성 아르주나님 저 레벨 150짜리 각성 아르주나 풀백도 안 한 저 장수님 내가 심기를 건드렸구만 아주 그냥. 아유씨 얘는 왜 안 터져? 얘는 왜 안 죽어? 왜 안 죽냐고? 죽으라고 좀. 뭐 이상하잖아. 뭐야 이거? 뭐 잘못됐어. 아 뭐 나한테 악감정 있어. 왜 이래? 뭐 이상한데? 야,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음만 꽂은 거야. 여기다 뇌전주까지 써봐 어떻게 되는지. 안 죽지. 어그로도 잘 끄는구만.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이제 호선 인형으로는 다 잡어 그냥. 호선 인형으로 끝내. 호선 인형으로 끝장을 봐. 패시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. 얘 안 죽어 또. 와. 이거 안 죽잖아 이거.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얘 안 죽잖아. 얘 만피야. 화신도 한번 소환해 볼게요. 화신. 아 이거 근데 뭔가 진짜 좀 이상한데요? 지금 우스갯소리를 보되 저격이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떠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좀 이상한데? 아니 뭐 이상해! 이거 이상해! 아니 이게 야, 너 벗어봐. 아니, 아르주나, 너 잠깐 벗어봐. 아,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이상한 말 한 거 아니니까.
아, 이거 아닌데. 아, 이거 또 빼기도 그러네, 또. 아, 나 참, 진짜. 뺄 수도 없고. 야, 그분 너 스탯 찍지 마봐, 그냥. 그래. 너 노스탯, 노스탯. 얘 아르주나 올스탯 기반이에요, 올스탯. 스탯 안 찍었어요, 일단. 스탯 뺐어요. 스탯 하나도 안 찍은 아르주나 레벨 150다리. 이랬는데도 이게 몸빵이 되면 개사기지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날 쳐라! 놈들. 날 쳐봐라! 날 쳐봐라! 강내공 딱 두 방만 써볼게요. 안 죽네. 얘 노태시거든요, 지금. 스탯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. 뭐 이상한데요? 만피네. 뭐 이상한데?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만. 이거 내 고인물이라서 그런 거냐? 나 이거 나만 이해 안 되냐, 이거? 저만 이해 안 돼요? 와, 내가 고이긴 많이 고였나 보다. 나 눈 뜨고 내가 이거 못 봐주겠는데? 나 이런 거 용납 못 하겠는데? 아니, 이게. 아! 아, 킹리적 갓심 발동됐어, 지금. 킹리적 갓심. 뭐냐면, 얘 각성 아르주나 안에 선무공신이 타고 있대. 각성 아르주나가 소환하는 세뇌 안에 선무공신이 타고 있어서 그거를 철벽을 썼기 때문에 무적 상태가 돼가지고 안 죽는 거래. 와우! 그랬던 거구나. 그러니까 그래서 선무공신이 안 나왔구나. 야, 역시 킹리적 가심이 최고야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이 새끼 이거 삭제도 안 돼, 이거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.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아, 각선무가 왜 안 나왔나 했네요. 아, 두 개 하나로 합체했구나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, 프리맨. 아, 둘이 결혼을 했군요.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. 그래, 충무공이면은 이런 아름다운 와이프를 얻을 수 있죠. 그렇죠. 나라를 구했네, 그죠? 역시 선무공신 장군님, 아, 대단하시네. 그쪽으로 가지 마. 박치고 합시다, 우리. 역시 충무공입니다. 나라 구했잖아. 역시 게임은 트리걸을 보고 뽑자 같다. 잘하셨습니다. 예. 아이고. 완벽한 패치네.